네, 최근 전남 소방본부가 2017년까지 3년간 겨울철 화재를 분석한 결과 난방기 화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난방기 화재 주의사항과 당부사항, 전남 소방본부 김환재 화재조사 담당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겨울철 화재의 상당수가 난방으로 인한 사고라던데요. 어떻습니까? 예, 최근 그 3년간의 겨울철 총 화재는 2,741건이 발생하여 인명피해 114명, 재산피해 203억 6천만 원이 발생하였고, 그중에서 그 난방기기 화재는 196건이 발생하여 인명피해 9명, 15억 100만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겨울철 난방 화재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난방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45%, 기계적 요인이 31%, 전기적 요인이 20%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히 우리 도의 특성상 화목보일러 사용 시 화온 방치에 의한 부주의 화재가 많았고, 또 전기 제품 사용 시 전기 장판 등은 많은 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지만 전선이 끊어지거나 오랜 시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무엇보다 역시 화재 사고의 원인은 부주의인데요. 예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예방 방법은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오는데요. 이에 대비해 화재 위험이 있는 낡은 콘센트와 스위치는 새 것으로 교체하시고, 또 외출 시 난방 기기는 반드시 코드를 뽑아야 하며, 전기 매트는 내부 열선이 파손되지 않게 둥글게 말려나 펴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 난방 기기 근처에 옷가지처럼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은 놓지 말아주시고, 특히 장시간 사용하지 마시고 주기적인 청소와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지역민들께 당부 말씀 전해주시죠. 화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먼저 119에 신고하시고 주변에 소화기나 옥내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에 불을 끌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대피 시에는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마시고 계단을 이용해야겠습니다. 또한 그 일반 가정에서는 보이는 곳에 소화기 비치와 단독형 화재 감지기 설치로 우리의 그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겨울철 난방기 화재 주의사항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